매직으로 하면서 저희가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은 또 우측으로, 우측은 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잡으셔서 반대로 풀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싹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네. 피카는 공이 기니까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쉬워요. 볼륨 매직기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컬이 되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모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파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예, 이렇게 해서 디지털 노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더블 꼬리 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스는 1개, 1개 주세요. 피카는 너무 길기 때문에 길게 주셔서 위에서 아래로 13mm입니다. 한번 달려주신 다음에, 자, 45도,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살짝 눌러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네. 그 다음에, 자, 요렇게도 뿌리가 살지만, 피카의 장점이 더블입니다. 16mm로. 자, 한번 달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달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살짝, 그 다음에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찝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탄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굉장히 균일하게 리치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와 이렇게 풀은 다음에 롯아웃 한 다음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7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7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기다려주셨다가 하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바꿔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내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마무리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잡으세요. 10번,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그래서 살짝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기니까 그 긴 봉에 그 열을 활용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말리시고 건조하신 다음에 이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 앞쪽에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Thank you.